콜택시처럼 앱을 통해 가까운 곳으로 부를 수 있는 경기도 수요 응답형 교통체계 똑버스가 경기 동북부 지역에서 처음으로 양주시를 달립니다. 양주시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신호선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공람과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경기도와 연천군이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특화산업 추진 전략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그린바이오 특화산업 계획과 경기도 투자 유치 전략 등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드론 작전 사령부 주둔 여부에 반대 입장을 보여온 포천시 의회 의원 일부가 특위 활동을 끝내고 활동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콜택시처럼 앱을 통해서 가까운 곳으로 부를 수 있는 경기도의 수요 응답형 교통체계, 이른바 똑버스. 김포 등 7개 지역에서 운영돼 왔는데요. 네, 이제 양주시에서도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경기 동북부 지역에선 처음인데요.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김신혜 기자가 직접 타봤습니다. 부르면 오는 경기도 수요 응답형 버스 똑버스가 양주시에서도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버스 노선이 적고 배차 간격이 긴 신도시 등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양주에서는 옥정지구와 삼숭동 일대, 덕계역 구간 안에서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들 세 개선은 서로 지역 간의 교통 수요는 꾸준히 발생하였으나 그동안 대중교통 편의가 원활하지 않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똑버스는 이렇게 어플을 통해서 호출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제가 직접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가입을 한 뒤 어플에서 출발지와 목적지, 탑승 인원을 입력합니다. 이용할 수 있는 똑버스 목록과 함께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이 안내됩니다. 호출하기를 누르면 완료. 최대 10명까지 탈 수 있는 똑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이용 요금은 일반 시내버스와 동일한 1,450원입니다. 버스 안에서는 어플에 표시되어 있는 지정석에 앉아야 합니다. 똑버스는 택시와 달리 이동 방향이 같으면 다른 승객을 중간에 태울 수 있기 때문에 좌석이 미리 지정돼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똑버스를 타봤는데요. 어플을 통해서만 호출할 수 있고 특정 지역 안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는 한계는 있지만 기존의 버스 노선이 많지 않았던 신도시에서는 교통 불편이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범 운행을 시작한 지난 25일부터 이틀 동안 천여 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신도시에 지금 뭐 버스 노선도 많지 않고 해서 장거리나 단거리나 이동할 때 자가용을 많이 이용해서 좀 불편했는데 톡버스가 생기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더 편하게 될 것 같아서 아이들이 좀 버스를 이용하고 했을 때 안전하게 승차할 수도 있고 어디서 내려야 되고 어디서 타야 돼 일일이 설명을 안 해도 앞으로 오니까 그냥 거기에만 있으라고 하면 이제 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되게 좋을 것 같아 활용도도 되게 높을 것 같은데요. 다음 달 1일 정식 운행에 들어가는 양주 똑버스. 양주시는 앞으로 이용률과 수요 등을 분석해 이용 지역과 버스 수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헬로TV 뉴스 김신혜입니다. 양주시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신호선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공람과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주민공람은 다음 달 24일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22일 동안 양주시 등 22개 시군구에서 실시됩니다. 양주시 공람 장소는 시청 3층 대중교통과와 양주 1, 2동, 회천 1, 2, 3, 4동 민원실입니다. 주민설명회는 다음 달 8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회천농협 3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경기도와 연천군이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특화산업 추진 전략 등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논의 자리에는 경기도와 연천군 관계자 그리고 정원식 경기경제과학진흥원 박사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그린바이오 특화산업계획과 경기도 투자유치 전략 등에 대해서 논의했는데요. 연천구는 이번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해당 사업계획 설계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의정부시 철도정책자문단이 GTX 신호선 지하화를 위해 시민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정부시 철도정책자문단은 지난 25일 제7차 자문회의를 진행했는데요. 자문단은 이 자리에서 소통을 통해 GTX 신호선의 지하화의 필요성을 알리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문단은 7호선 단선 운행의 문제점도 지적하며 복선화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드론 작전 사령부 주둔 여부에 반대 입장을 보여온 포천시의회 내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시의회 내에서도 서로 다른 의견이 분명해지고 있는 건데요. 네, 포천시의회 안혜경 의원을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포천시의회 안혜경 의원입니다. 예, 시의회 드론 작전 사령부 주둔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는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셨는데요. 먼저 그 이유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진즉 6월 26일 그때 특위위원 사임서를 제출했는데 사직 처리가 안 되었던 거죠. 아무튼 지역 발전을 위해서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국방 국가 산단을 유치해야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침체된 지역 경제를 위해서는 국방 예산의 약 10%에 해당되는 인공지능, 복합 등 30개 기술과 국방 R&D 분야에 저는 주목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그런데 포천시에 이어서 시의회 내에서도 달라진 입장이 나오면서 여당 소속 정치인들이 정부에 힘을 보태는 게 아니냐는 반응도 있습니다. 이런 관측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랬겠죠. 네, 국방계획, 국가산단계획 등이 없었으면 저도 반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국가산단 유치라는 호재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시민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왔는데요.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모든 시민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여러 가지의 지역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만약에 반대 의견이 많으시다면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또 그쪽으로 방향을 맞춰 가야 했지만 제가 볼 땐 찬성이 똑같은 수로 나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그거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이제 포천시의회가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어떻게 나아갈지가 주목됩니다. 뜻을 어떻게 모아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습니다.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거대한 미래 비전에 시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이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하는 의원님들도 민심에 따를 것이라고 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포천시의회 안혜경 의원이었습니다. 경기도의 한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던 일가족이 급류에 휩쓸렸다가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27일 오후 1시쯤 가평군 북면의 한 하천에서 11살 A양 등 일가족 3명이 급류에 휩쓸렸는데요. 바위를 붙잡고 버티던 일가족은 출동한 구조대의 도움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딸과 어머니가 물놀이를 하던 중 강한 유속에 떠내려갔고 이를 발견한 아버지가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 물속으로 뛰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근 펜션 사장이 사고 현장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정부 시가 최근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본 자매도시 괴산군에 신속한 수해 복구를 돕기 위해서 괴산군청을 방문해 구호물품을 전달했습니다. 통장협의회와 주민자치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의정부 시지회,
또 바르게 살기 운동 의정부시 협의회 등 자생단체에서 후원한 생필품과 함께 모기 기피제와 세면도구 담요 등 1,200만 원 상당의 구호 물품을 수해 현장에 전달했습니다. 김재훈 의정부시 부시장은 의정부시 주민들과 함께 마련한 구호 물품이 수해 피해를 입은 괴산군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의정부시가 가능동 일대 경원선 철도 하부 공간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합니다. 의정부시는 이곳에 약 60명 규모의 공영주차장과 주차 관제 시스템, CCTV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경원선 철도 하부 공간은 국토교통부의 소유로 의정부시는 국가철도관리공단에 해당 부지에 대한 사용 허가 신청을 마쳤습니다. 의정부시는 오는 11월까지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개방한다는 방침입니다. 포천시가 26일 경기 대진 테크노파크와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포천시는 지역 기업 기관 등과 함께 드론 실증 아이템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포천시는 단기적으로는 실증 사업을 통해 드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방부와 연계한 경기 북부 드론 방위산업 육성 R&D 산단을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포천시는 최근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에 2회 연속 선정된 바 있습니다. 양조시립 회암사지 박물관이 박물관의 대표 유물을 담은 초대권을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매일 선착순으로 10명에게 무료 배부합니다. 초대권을 받으려면 회암사지 박물관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거나 네이버 블로그 이웃 추가를 해야 하는데요. 박물관 입구 안내 데스크에서 확인 절차 후에 1인 1매씩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초대권을 수집한 관람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도 제공할 예정입니다.